탈색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미키마우스나 헬로키티와 같은 외상 캐릭터가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당시에 비해서 지금 우리 캐릭터 산업은 폭발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캐릭터 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면서 작년 기준으로 매출의 8천억 원, 수출의 4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시장 규모를 이뤘습니다. 또한 국가나 뽀로로, 로우카 폴리, 코코모, 라바 등 다양한 특산 캐릭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캐릭터 하면 디즈니 관련된 캐릭터하고 기억에 남는 게 탐앤제리 그 캐릭터가 기억에 남고요. 저희 아이들이 자랄 때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파워레인저 사주를 봐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결국 그동안 미국 캐릭터, 일본 캐릭터였는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뽀로로 캐릭터가 대세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문화 선진국이 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캐릭터를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을 갖고 노는지를 보면 아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자격증을 갖고요. 그 다음에 세계 제2위의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위챗 등 110여 회사의 빅파이들이 애니메이션 회사를 했고요. 땡큐. 땡큐. 홍콩하고 지금 공동 개발을 했고요. 최근에는 캐나다 캐릭터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의 구도인하고 지금 같이 라이선싱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하시고 제작 지원도 많이 하시는 데고요. 최근에는 구도랑 팀이라는 캐릭터를 밀고 있어서 구도랑 팀으로 주로 기술을 제시하셨습니다. 대학 등의 교육기관 총 80여 개의 관련 기관 예술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시고 보장을 받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형과 네 장관님 이력서가 출력이 그 구직자의 가지고 있는 보유 스킬이라든지 경력 정보를 좀 더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해줌으로써 채용하는 기업 측에서 구직자를 좀 더 빨리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구직자는 본인의 기술이나 역량을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서비스입니다. 통해서 길거리나 지역에 누구에게 맞는 작업들을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와와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예술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술에게도 기업과의 협업, 예술의 모티브로 창작의 모티브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한국 팝아티스트가 됐어요. 지금 또 다른 형태의 또 예술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일들은 그 미술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이 어려워하세요. 메뉴는 먹었지 않고 하겠다고 하면 메뉴를 보여주고요. 어떤 메뉴를 먹을지 선택을 하면 그 주문만 예, 그거만큼만 조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주 6시 정도 그래서 이제 건부 세종청사 9월 달에 개시가 되는데요. 그럼 굉장한 아이디어가 없는데 관광부에서 이런 거